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N번방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련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대한 서명이 500만 명을 넘어섰고요. 문 대통령도 회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죠. 심각한 사이버 성범죄 행위와 가해자 신상 공개 문제까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개인적으로 네. 일단 먼저 인사를 좀 나누고 시작할까 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그 남은 이제 입법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지역구에 그 이탄희 후보 지원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근데 정치 은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정리하고 글 좀 쓰고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도 한번 여쭤보긴 했는데 왜 은퇴하신 겁니까? 근데 갑자기. 제가 원래 정치하던 사람은 아니고요. 네. 제가 뭐 사회와 또 정치에 기여해야 할 부분들은 이미 충분히 다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더 이제 뭐 정치인으로 이제 굳어지기 전에 제 자리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제가 좀 확신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 확신의 계기가 뭔지 참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이제 다시 개인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 네. 지금 그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이 더불어시민당하고 이제 손을 잡으면서 의원 꺼주기를 사실 이제 시작했다. 시정이 걸렸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이해찬 대표가 뭐 선거법 위반이다 어쩌다 말이 있을 수 있지만 이해찬 대표 입장은 뭐 어차피 나 이제 앞으로 정치 안 할 거니까 괜찮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그래서 비례 후보 중에서 안 나가는 분, 비례 의원 중에서 안 나가는 분들이라든가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조금 가신 거 어떠냐 이런 얘기 하고 있다는데 혹시 표창원 의원님 어떠세요? 뭐 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논의에 참가도 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제 의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와 관련된 활동은 이제 중단 내지는 이제 그만둔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당에서도 존중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런 논의에는 전혀 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전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군요. 뭐 저는 뭐 그 부분은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네. 그 표 의원님 관련된 얘기 거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천인 공노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 뭐 경찰 활동하실 때도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많았겠지만은. 왜 이런 얘기가 끝이 안 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피해 여성들 중 다수의 미성년자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관련 회원이 26만 명이 넘는다는 것도 그렇고 범죄 내용이 매우 잔인하고 악랄하고 혐오스럽습니다. 이번에 N번방 사건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회원 전원을 조사하라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국민들이 그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노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국가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관심 표명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과거에 유사한 상황에서 뭐 단순 가담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사실 책임 있는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벗어난 적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그 소란의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온라인 디지털상에서 일어났던 행위들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는 핵심 인물만 가볍게 처벌받고 넘어간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게 바로 그 26만 명이나 되는 회원 가입자들입니다. 이 방에 네. 가입하겠다. 이 사람들도 다 공범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모두 다 똑같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수사를 하다 보면 아마 각각 개별적인 행위, 가담 정도, 모의 어느 정도까지를 그 공범에 해당될 정도의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지는 못하는데 26만 명 전체가 예를 들어 20만 원, 뭐 70만 원, 150만 원에 이르는 그 회비를 내고 자기 신상을 공개 등록을 하고 이렇게 가담한 것인지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 그렇게 한 이후에 부추기고 뭐 강요에 해당될 정도의 피해자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그 아동 청소년 혹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고 유포하고 이런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들은 당연히 공범으로 봐야 할 것이고요. 네. 그렇지 않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우선 유인하는 목적으로 맛보기, 어떤 회원 가입이 필요 없고 돈도 안 내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이런 1차적인 그런 영상물을 보고 그다음에 그 지속하지 않고 이거 뭐야라고 하고 그냥 떠난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 공범까지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호기심 차원에서 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그냥 보기만 한 정도는 사실 처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공범으로 보기는 건 당연히 좀 힘들 것 같고 다만 이제 회원 등급별로 본인들이 네. 얼마나 직접 관여했냐 참여했냐 이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시군요. 네네. 자, 그런데요. 이제 이번에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법적 처벌 같은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처벌 안 된다. 뭐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그 카메라 촬영 등 관련된 법률에서 이런 판례도 있기도 했었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네,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 여성가족위, 그다음에 법사위 상당히 힘들고 어렵게 법 개정을 했죠. 네. 그래서 그 후단에 개정한 내용이 처음 촬영 시에는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네. 그 촬영의 결과물인 사진이나 영상을 배포하는 데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배포했다. 그것도 처벌합니다. 네. 다만 이제 처벌 형량이 약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처벌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촬영에 대해서 네. 그 배포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데 형량이 너무 낮아서 이 부분은 이제 입법적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단순 소지의 경우 그냥 회원으로 돈을 내고 들어가서 보고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다. 이 정도에 해당될 경우에 역시 처벌 형량이 징역 1년 이하. 그렇죠. 불과하다 보니 이것도 뭐 초범이다, 뭐 반성한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또 집행유예 받죠, 또 사실은. 예, 집행유예 내지는 아예 뭐 기소유예 처분 네. 받을 우려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뭐 여성 단체들이나 법률가들은 실질적으로 그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만들 있었던 건 전부 다 특수협박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더 심한 처벌할 수 있도록 좀 규정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네.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정말 참 어려운 것이 성폭력 관련한 그 범죄 형량을 높이는 과정은 정말 뭐 지난한 투쟁의 과정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네. 언제나 그 뭐 노영희 변호사님 잘 아시지만 그 기존의 예, 보수적인 법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성평성이라는 걸 무기로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성폭력에 대해서만 그렇게 무겁게 처벌하려 하느냐. 아동 대상 성폭력 역시 최초에 그 징역 3년 이상에서 징역 5년 이상으로 높일 때도 네. 왜 살인하고 똑같느냐. 살인도 아닌데 이런 반발. 거기에 네. 이제 징역 7년 이상으로 높여서 집행유예를 불가능하게 하자라는 노력할 때도 그건 뭐 살인보다 높은 징역형은 말도 안 된다. 이런 반발이 강했었고요. 네. 그 디지털 온라인 성폭력 관련해서 더더욱이나 실제로 물리적인 성폭력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형량을 높이느냐. 형량만 높인다고 재느냐. 그런 이제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너무 좀 힘든 과정을 거쳐왔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입법적인 미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뭐 포르노물이나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는데 네네.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미국에서 애리조나주에서 한번 교사가 그 아동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았다가 적발이 됐는데 그 당시 이제 그냥 199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애리조나주에서 그 당시의 법률이 한 장당 징역 10년이에요. 네. 그래서 뭐 다섯 장 받았다가 징역 50년 선고받고 있거든요. 와. 지금은 더 강화됐죠. 계속 다른 주에도 번져 나가고요. 워낙 심각하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장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징역 1년 이하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 다크웹 사건 터졌을 때 네. 원래 그 서버를 만들고 운영하던 주범이 한국 사람인데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가벼운 형벌 받고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단순한 그 가담해서 다운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높은 형량. 5년 받았죠, 그 사람. 5년, 네. 5년 하고 더, 8개월인가요? 더 네네, 많이 받았죠. 받았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모순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 엠번방 운영자인 박사, 이 조주빈 씨에 대한 신상공개 청원, 물론 이미 이름까지 다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많은 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오늘 개최가 되고요. 여기 보면은 경찰 내부위원 3명, 그다음 외부위원 4명 해서 7명이 오늘 다수결로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신상공개가 될까요? 저는 된다고 보고요. 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매체에서 확인을 해서 25세 조주빈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하고 사진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지난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전에 우리 언론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된 거예요. 법이 없어도 공개 가능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해당된 사람이 잘못된, 오인된 경우라면 문제가 되겠죠.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네. 거기에다가 만약에 해당된 조주빈이 왜 내 신청을 공개했느냐라고 소송을 할 수는 있겠죠. 명예훼손이라든지. 네. 다만 이건 뭐 공익 목적상으로 분명히 그 조각이 되고 문제는 안 생길 것으로 보고요. 네. 다만 그렇다고 해도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공개한 것은 아니다 보니까 효과는 좀 덜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열리게 될 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 감안을 할 텐데 이루어진다면 최초 사례죠? 그렇죠.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 네. 네, 25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최초 사례가 될 텐데, 저는 뭐,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보고, 네. 그 부분에선 이 조주빈은 당연하지만, 그 다음에 다른 공범 성격의 다른 가입자들, 회원들, 이들에 대한 공개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이제 아무래도, 조금 입법 취지라든지, 전례가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심각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주범이야 당연히 처벌 그 신상 공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나머지 공범이나 아니면 단순 가입자들 혹은 뭐 네. 가입자 중에서도 좀 등급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공개까지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이런 얘기군요. 네네네.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얘기 관련해서 갑자기 포토라인 선언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네.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사태 관련해 가지고 포토라인에 사람들을 세우게 하는 게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조국 전 장관 사건이 사실은 그 당시 혜택을 좀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오니까 이번에는 그런 포토라인 서는 거를 없애는 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좀 그 정치에 대한 또 이렇게 뭐 회의가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네. 잘 아시지만 이 포토라인에 서는 문제는 이미 1993년 정주영 당시 현대 회장 네네, 포토라인에 네. 설 때 사기자들이 뭐 같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시절에 네. 그분들 그 의원들이 기소가 되거나 수사받을 때 포트라인 서는 부분에서 강력하게 이제 반대하고 법안도 사실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셨고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인권 침해니까 없애자 금지하자. 그래서 박상기정 법무장관 계실 때 뭐 여야 모두가 요구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네. 개정하겠다라고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네. 건데 문제는 그 첫 그 수혜자가 조국 전 법무장관 같이 되다 보니까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 여야 모두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